네, 드디어 이제 연기금의 스탠스가 서서히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자세한 얘기는 송지원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네, 작년 말부터 연기금이 계속해서 순매도를 네. 해오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좀 불만을 표출한 것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 올 들어서도 계속 주구장창 매도로 일관하던 연기금이 2분기 들어서는 조금 방향을 틀고 있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코스피 시장에서는 여전히 올해 누적 기준으로 순매도 상황이지만 코스닥의 경우는 이제 순매수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요.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이 1분기 상황이고요. 오른쪽이 2분기인데 1분기에는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의 16조 원에 가까운 순매도세가 나타났고요. 네. 코스닥에서도 5천억 원의 순매도가 나타났습니다. 2분기 들어서 2분기 이후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바로 어제까지의 그 숫자를 다 종합한 것이기 때문에 2분기 네. 이후라고 표현을 했고요. 코스피는 이제 순매도 규모가 4조 원에 못 미칠 정도로 상당히 줄어들었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순매수로 5,700억 원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하면, 지금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을 합하면, 이제 올 들어서 어제까지의 이제 그 순매수 추이를 가늠해 볼수 있는 것인데, 물론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19조 원 넘는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어쨌든 2분기 들어서 확연히 줄어드는 네. 모습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순매수로 돌아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연기금의 스탠스가 2분기 들어서 많이 변했구나, 최근 들어서 많이 좀 달라졌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자세한 매매 행태 분석을 좀 해볼까요? 네, 연기금에는 대표적으로 일단 국민연금을 들 수가 있겠죠. 네. 뭐그 밖에도 군인공제회, 교원공제회, 우정사업본부 등이 포함이 되는데, 뭐 사실상 국민연금의 움직임으로 해석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네. 국민연금은 자산배분 비중을 정해놓고 자산을 운용을 하는데, 국내 주식에 대한 비중이 정해놓은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동안은 기계적으로 계속해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난 4월에 그 기준선의 이탈 허용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이제 매도 압력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네. 상황이고, 그게 실제로 방금 보신 것처럼 2분기에는 그 매도세가 많이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연금도 어쨌든 정해놓은 그 기준선 안에서 최대한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수익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일정 부분 유망 종목에 대한 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현재는 코스닥에서만 순매수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마 조만간 코스피로도 그 순매수 기조가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그 전에 연기금이 다시 매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미 많이 판, 과매도한 종목을 미리 선점하는 그런 빈집털이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 상황이 뭐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순환매 장세 속에서는 네. 이 같은 전략을 취하는 것이 어느 정도 유효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좀더 구체적으로 빈집털이 전략이 유효한 종목들 좀 짚어볼까요? 네. 이와 관련해서 김경훈 KTB 투자증권 연구원이 몇 가지 좀 기준을 통해서 종목을 좀 추려봤는데요. 그 기준은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이 상위 30% 안에 들고, 네. 그 중에서 기관 수급이 최근에 바닥을 다진 뒤에 반등한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업종별로 보자면 일단 헬스케어 섹터에서 기관 수급의 반등이 좀 나타난 상황이고요. 구체적으로 종목을 살펴보면 원래 LG 상사에서 이름을 바꾼 LX 인터내셔널, 그리고 FNF, 유바이오로직스, 삼성전기, 네이버 등등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뭐 하나 머티리얼즈도 있고, 세트렉아이, 녹십자, 제넥신, 제테마, 삼성출판사 등등의 종목들이 보이고, 이 중에는 역시 이제 헬스케어 업종이 좀 많이 눈에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이 밖에 또 FN가이드의 집계를 통해서 최근에 1년 사이에 기관의 순매도 강도가 상당히 강하면서도 최근에 실적 전망치, 실적 컨센서스가 많이 상향된 그런 종목들은 또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살펴보자면, 코스피에서는 풍산, 한솔케미칼, 만도, 효성 T&C, CS윈드, 하이트진로, 이마트 등이 꼽혔고요. 코스닥에서는 역시 실리콘웍스에서 이름을 바꾼 LX 세미콘, 심텍, 카카오게임즈, 와이솔, 아프리카TV, 스튜디오 드래곤, 테스, 이런 종목들이 꼽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최근에 기관에서 많이 팔았던 종목, 그리고 기관에서 다시 좀 다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이면서 네. 실적이 괜찮고 뭔가 거래 대금이 많은 그런 종목들의 예를 앞서서 전해드렸으니까 그 종목들 중에서 이제 투자자 개인 여러분들이 좀 선호하시는 섹터나 혹은 유망하게 보는 그런 종목들이 있다면 투자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참고가 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